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지 찬양을 통해 알아보아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요. 기도 무릎, 기도손 예쁘게 해볼까요?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아이들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빌립 아저씨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속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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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걸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슈.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여기 좀 보세요. 겨울을 준비하려고 멋진 단풍들이 나무에서 떨어지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런 날씨에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나요? 그래요. 여기가 바로 강도사님 집인데 이곳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속으로 슝!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에요. 빌립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오늘도 빌립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났어요. 빌립, 일어나서 남쪽 광야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빌립은 천사의 말대로 일어나서 길을 떠났어요. 광야에 도착한 빌립은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였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신하는 마차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빌립,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세요. 빌립은 천사의 말대로 마차에 다가갔어요.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괜찮으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신하는 궁금했던 말씀을 빌립에게 물었어요. 말씀에 쓰여있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신하 빌립은 신하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빌립은 신하에게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고 복음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복음을 들은 신앙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도 예수님 믿겠어요. 빌립과 신앙은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 신하와 함께 물가로 내려갔어요. 빌립은 신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빌립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우리 성문교회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될수 있겠나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는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을, 친구들을 모두 사랑해야 해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전도해야 해요. 친구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또내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자라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강도사님, 저는요, 빌립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도하며 또 사랑하며 살래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도선, 기도무릎, 기도는 해보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신하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도 빌립처럼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에게 세계적인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